엠마뉴엘 2세 기념관입니다. 이탈리아 통일을 주도한 사르디니아 왕국의 엠마뉴엘 2세 기념관. 분수가 시원합니다. 바람도 시원하고. 이 흰 건물은 로마 시내 한복판 교통 중심지에 있어가지고 로마 시내를 오가면은 거의 반드시 이 길 앞을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이기도 하고 하얀 건물이 아주 인상적이죠. 어떤 모습인지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빅토르 엠마뉴엘 2세 기념관. 통일대왕, 이탈리아 통일대왕 1860년 로마가 망한 한 100년 뒤에 이탈리아를 통일했습니다. 사르디니아 왕국은 토리노를 수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부 세력이죠. 북부 세력이 나폴리를 중심으로 한 나폴리 왕국을 경합함으로써 통일을 완수했습니다. 그 엠마뉴엘 2세의 기상을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념관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남북 통일을 주도하는 대통령이 나오면은 이 정도 기념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마상이 한복판에 있고 저 지붕 위에 양쪽에 있습니다. 압도적입니다. 이 건물이 서 있는 데가 언덕인데 언덕 위에 이런 건물이 서 있으니까 압도적입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1860년에서 61년에 걸친 이탈리아 통일이었습니다. 1300년 만에 통일이죠. 서로마 제국이 망한 이후에 1300년 만에 통일. 비로소 이탈리아라는 말이 일본화된 거죠. 그 전에 이탈리아는 나폴리 왕국, 시실리 왕국, 뭐 사르디니아 왕국, 베네치아 공화국, 밀라노 공국 등등 수십 개의 세력권으로 나눠져 있었고 독일, 프랑스, 아랍, 동로마 제국, 로만 전사들이 개입해가지고 이탈리아를 분열시키고 싸움시키고 해가지고 로마가 무너진 이후에 통일된 나라를 1300년 동안 갖지 못하다가 이 엠마뉴엘 2세가 외교를 잘 해가지고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오스트리아를 몰아냈고 카불이라는 재상을 외교적으로 잘 썼습니다. 그리고 가리발디라는 의용군 대장이 나오고 마찐이라는 이 언론인이 나와서 이탈리아 통일을 일으켰습니다. 통일된 이후에 이탈리아는 뒤늦게 제국주의적 노선을 걷다가 뭐 지금은 리비아를 식민지로 만들고 이디오피아를 쳐들어가고 뒤늦게 제국주의 노선을 펴다가 1차 세계대전 때는 연합군 편에 있었지만 2차 세계대전 때는 무솔리니 때문에 독일, 일본과 손을 잡았다가 패전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외교를 잘못한 거죠. 임마뉴엘 2세는 외교를 잘해서 통일했고 무솔리는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이탈리아를 난데없이 나치 독일과 같은 편에 세웠습니다. 신라 통일도 김춘추의 목숨을 건 외교에 의해서 나당연합이 이루어지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